Ready? Yeah. Action. Welcome to Hana TV. It's great to be here. TV가 내 주식 잔고 속의 기업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탐방 하나의 저는 편다송 김규상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세계 1위의 이동형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딘지 맞춰보실래요? 혹시 인텔리안 테크? 네, 정답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를 둘러보려고 여기 경기도 평택에 와 봤는데요.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직접 기업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들으러 왔습니다.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텔리안에서 재무 담당 CFO를 맡고 있는 박세훈 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실적을 빼놓을 수 없죠. 저희 2분기 실적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기에 876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876억은 역대 분기 매출로는 최대 매출액입니다. 저희 매출은 계절적 특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매출이 가장 크고 1, 2, 3분기에는 매출이 좀 작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2분기에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는 의미는 지상용 안테나 매출이 또 증가하고 있고 이런 지상용 안테나 매출에 힘입어서 2분기에 지금 역대 최고 매출액을 분기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위성통신 업계에서는 이 저궤도가 굉장히 핫한 테마입니다. 기존에 위성통신은 고정궤도 위성을 통한 통신이 주였는데요. 이 고정궤도 위성을 통한 통신의 가장 큰 단점이 지구에 한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에 떠있는 위성하고 통수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위성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레이턴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신호의 딜레이 이런 거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통신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음영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비 부담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위성통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2천km의 이제 낮은 상공에 떠있는 위성과 통수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레이턴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 스페이스X 또 원앱 이런 업체들이 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7일에 공시된 게이트웨이 안테나 300억 원 수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한 군데하고 게이트웨이에 대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파일럿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제품을 게이트웨이 사이트에 설치를 하고 성능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을 해주고 저희를 정식 이제 그 안테나 공급사, 안테나 벤더로 인정을 해주고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 1년분에 대한 이제 계약 공시고요. 그 다음 1년이 갈수록 더 큰 금액의 발주가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업이 어딘지는? 그거는 저희가 고객사하고 비밀유지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그 파라볼릭과 평판형 안테나가 있던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파라볼릭 안테나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전자식 안테나를 페이저리 안테나 또는 평판 안테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파라볼릭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위성을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반사판이 이렇게 그 위성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평판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평판을 움직이는 거가 필요 없이 위상차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자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판 안테나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기존의 파라볼릭 안테나는 이 접시가 있고 또 구동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안테나 사이즈 자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반해서 이 평판 안테나는 일단 사이즈가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 안테나를 통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뭐 자동차 이런 군사용으로 가방에 가볍게 메고 다니다가 이제 통신이 필요할 때 꺼내 가지고 바로 탈 수도 있고 이 저궤도가 보편화 될수록 평판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의 파라볼릭 안테나의 상당 부분을 평판 안테나가 대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용량의 어떤 그 송수신이 필요한 거는 파라볼릭이 일정 부분 담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2017년부터 이제 원앱과 저궤도 안테나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내년 초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도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을 증명했고요. SpaceX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이 평판 안테나를, 피지비 안테나를 상용화하는 회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판교 R&D 센터에서 유럽 법인장이신 지안 만나고 왔거든요. 레디? 예. 액션. So my name is John Harrison. Been with Intellian since 2012. I have a couple of roles in the company. One is Vice President of Global Partnerships. So the large accounts that we have globally, the highly strategic accounts, I'm part of that global account team as well. And I'm lucky enough to be the general manager of our European business unit. So we have quite a big team in Europe. In fact, I was the first guy in Europe back in the day. So it's been a real fantastic journey. So you started the European branch and then you're the head right now? I did, yeah. I started, of course, over a decade ago. It was, we were a very small company at the time. So how many people working at the time? Well, I was the first, so there was number one. And I was operating out of the UK and Rotterdam. And then slowly we got a Rotterdam facility. We then went through the hiring process, went from one to two, and I think now we're probably about 60 people there. Wow. Then what is the reason for your visit to Korean headquarters on this occasion? I mean, I love coming to South Korea. I've been here so many times, and every time is just a new experience for me. Because our business is evolving in such a positive way, in fact, the whole market is evolving in such a fabulous way. It's really interesting, actually, because I went to university and I studied satellite communication 35, 36 years ago. And it was pretty much status quo for the last 25 years. But the last 10 years, everything's becoming alive and everything's got really electric and all these new technologies, new constellations are now starting to develop. So it's a real time of, I wouldn't say evolution, but revolution. So I'm here a lot more with the team. We're bringing a lot more new product. We're entering new markets. We've been extremely successful in modernizing the maritime communication market. I heard that Intellian Tech is the number one company in maritime satellite communication. In your opinion, what is the reason behind Korean services being used by the global customers? It's a question we get asked quite a lot, really. There is a number of publications that track the number of sales and units. By far, we are number one from a unit uptake. Our technology is adopted more than any other technology out there from all walks of life, from all partners, whether it be a Korean partner to a Dutch partner, a German, we are fully global. 한국 위성 시장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로는 어떤 글로벌 사업자고의 굉장히 견고한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저희 그 대형 고객들, 인마셋이라든지 말링크라든지 이런 그 저희 위성 통신 사업자 고객들에 대해서 안테나 개발을 그쪽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파트너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지 법인의 운영을 현지 인력으로 운영을 한다는 점이 좀 이제 글로벌화에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의 어떤 물류 거점을 다 저희가 구축을 해놔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했다고 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이. 예, 그래서 저희는 기술 개발에 굉장히 많은 그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인텔리안 전체 인력의 한 4분의 1이 연구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기업으로서의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저희가 글로벌 사업화에 굉장히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법인이 미국,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중국 이렇게 있다는데, 이 외에도 추가 해외 법인 설립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일본하고 인도에 법인 설립을 추가로 했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뭐 중동이라든지 이쪽에 법인 설립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인텔리언 테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안테나의 가민,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네, 가민이라고 하셨는데 가민은 어떤 업체죠? 미국 업체인데요. GPS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GPS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내비게이션 쪽으로 시작을 해서 선박, 비행기 지상, 그리고 해상, 그리고 항공, 육해공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거든요. 스포츠용 그 이제 스마트워치, 이제 GPS 기능 활용한 이제 이쪽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해상에서 지금 넘버원을 하고 있고, 저궤도 위성통신과 더불어서 지상시장에서도 저희가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항공시장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안테나 업계의 1위 업체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민이, 저희는 안테나의 가민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히 인텔리언 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직접 인텔리언 테크를 둘러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둘러보면 좋을까요? 저희는 공장을 캠퍼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캠퍼스 1이고 캠퍼스 2가 있는데, 캠퍼스 1은 대형 안테나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루즈선에 들어가는 2.4m 대형 안테나하고 그리고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캠퍼스 1에 생산을 하고, 캠퍼스 2에서는 중소형 안테나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캠퍼스 2 먼저 보시죠. 예. 네, 그러면 캠퍼스로 함께 가보시죠. 되게 자유롭고 분위기가 좋아요. 웃지 많아요. 휴가비도 주고.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코어타임만 지키면은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식도 항상 제공을 해주셔서 좀 아침에 든든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회 활동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뭐 게임이나 축구, 풋살, 뭐 볼링 등등 이제 좀 어리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텔리언 테크 둘러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직접 다니면서 직원들의 얼굴도 보고 직접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인텔리언 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언 테크에 대해서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왔습니다. 탐방 하나, 다음 기업 탐방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탐방 하나.